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재고등학교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0부터 4가 되고요. 요걸 다 더하면 1번, 5번, 10이 됩니다. 2번 분모가 마이너스이고 분자가 플러스일 때 주어진 이 식이 지금 이제 성립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문제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먼저 분모는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0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부터 8까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분자는 플러스여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등호가 분자에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0으로 같아져도 마이너스 0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되고 개수는 그래서 6개가 됩니다. 3번 역수를 근으로 가지려면 전부 체인지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근데 x제곱 계속 3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요 첫 번째 식을 이제 보시면 x는 y이거나 아니면 x는 3y이거나 이렇게 되게 되고요. x가 y일 때 여기다 넣어주시면 지금 6y제곱은 24가 돼서 y제곱이 4가 돼요. 이제 x랑 y랑 똑같으니까 xy는 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4가 되고 x가 3y일 때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지금 계산하면 18y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3y제곱이어서 24y제곱이 24다 이렇게 되게 돼서 y제곱이 1이 나옵니다. 그죠? 아 y제곱이 1인데 여기서는 이제 xy를 곱하면 3y제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3이 돼요. 그래서 답은 3과 4가 나온다 라고 정리가 되겠어요. 5번을 보시면 5번에 지금 평행사변형 요거 설명도 중요해요. 평행사변형이야.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6,0이고요. 여기 이제 1,-이고 여기 마이너스 3,3이고 여기가 이제 A, B인데 여러분 이거는 변화량을 잘 봐주시면 돼요. 변화량 한번 봐볼게요. X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4가 됐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2가 되고 Y의 증가량은 플러스 5가 됐으니까 똑같이 플러스 5를 시켜주시면 5가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3번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중점끼리 이은 내분점끼리의 무게중심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2,6이 된다 해서 더하면 8,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평행하던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럼 이제 평행할 때는 여러분 개수의 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1대 1이니까 여기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2대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2대 마이너스 1, m은 2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두 개의 교점을 얘가 지날 때, 그럼 얘 두 개의 교점이 지금 몇이냐면 여러분 이제 연립을 하게 되면 3x가 1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3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지금 1,3을 지날 때니까 m-3 플러스 2는 0, m은 1일 때다 이렇게 돼서 3개의 m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 더하면은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마이너스 4,3과 1,8의 같은 거리에 있는 y는 x 위의 점은 a,b인데 실제로는 그럼 a,a겠죠? 그럼 a,a와 여기의 거리는 루트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8의 제곱이겠죠. 이제 요걸 전개를 하면 2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6a니까 플러스 2a, 16, 9니까 25고요. 여기는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8a 플러스 1 플러스 64, 6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20a는 40이 되면서 a는 2가 된다. 그럼 이제 b도 2니까 2 곱하기 2는 4가 되겠죠. 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9번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요거를 바꿔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2y-7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k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와 요거의 이제 두 교점을 항상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그 a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연립을 하게 되면 여러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를 밑에서 빼줄게요. 빼주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0이 돼서 y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3을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와 여기 사이의 거리니까 y는 2x 플러스 a잖아요. 그러면 이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이니까요. 식으로 전개를 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 플러스 3 플러스 a가 지금 2루트 5라는 거죠. 없애면 10이 되고요. 그럼 이제 a는 5가 될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15가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번 마이너스 1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여기서는 4,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 x의 증가량은 6이고요. y의 증가량이 5예요. y는 6분의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됐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분의 2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x절편은 y가 0을 넣으면 되니까 x가 5분의 2일 때 x절편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을 각을 이등분한 직선이 됐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측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 y와 l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 y와 l 프라임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루트 10, 루트 10은 없어지니까 이 절대값끼리 같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같을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와서 같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넘기게 되면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 나오고요. 하나는 그쵸? 하나는 지금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 되니까 지금 여기 그 상수항이 2가 되도록이니까요. 우리 여기 상수항이 2가 되도록 만들려면 마이너스 4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b를 곱하면 첫 번째는 16이 될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4, 1번,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영웅이가 있고요. 찬원이가 여기서 4배의 속력으로 따라잡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x값만 따져볼게요. 제가 왜냐면 지금 이거는 y는 2분의 1 x니까 x를 알면 y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영웅이의 10분 뒤의 좌표를 6 플러스 t라고 하면 창원이의 10분 뒤의 좌표는 속도의 4배니까 4t가 된다. 그러면 이제 3t가 6이 되니까 t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만난 장소는 지금 8,4가 되겠죠. y는 2분의 1 x 위의 점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랬어요. 그치? 그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지금 여기 이 8,4를 더하면 10이거든. 여기에 3분의 4를 곱한 게 답이 될 거다. a 플러스 b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3대 1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6이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이 13번 문제는 여러분 이제 오메가에 관련된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서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요. 요걸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억 보면 오메가 제곱은 여러분 이항시켜 주시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오메가 바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 제곱을 더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는 금과 계수와의 관계로 여러분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1입니다. 그래서 1 빼기 2가 되면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은. 자, 니은의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등식을 만족시키니까 맞고요. 디귿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걸 왼쪽에 있는 걸 써볼게.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제곱 이렇게 쭉 써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5승이 돼요. 왜냐면 오메가의 3승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보시면 여러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당연히 달라진 점은 2오메가니까 아 얘는 2오메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그럼 마찬가지로 2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럼 2오메가와 2오메가 바를 곱하면 4오메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니까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고 있다. 지금 디귿을 보시면 여러분 이건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넣게 되면 먼저 1-오메가만 여러분들이 오메가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씌운 거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 1, 2가 성립하고 4, 5가 성립하고 7, 8이 성립하고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마다 두 개씩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0 이하의 개수는 20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4번 여러분 강조했던 게 나오는데 마마 씌워서 같다고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b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고 뿔뿔이 같다라고 하면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b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여러분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일단 끝까지 가고 그러면 이제 x는 이걸 풀어주면 x는 2분의 a-b-2가 되고요. 요거는 x는 2분의 a 플러스 b-2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요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는 2분의 a-b-2부터 2분의 a 플러스 b-2까지다 라고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a가 n이고 b가 n 플러스 4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n과 n 플러스 4를 대입해 볼게요. n과 n 플러스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2분의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2분의 n n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풀어주시면 이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n 플러스 1까지가 9라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2를 더해주신 게 9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n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 요거의 해를 풀어줬을 때 이게 나온댔어요. 먼저 이거 정리해 줘 보시면 a 플러스 bx는 4a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는 거 보니까 a 플러스 b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부등호 바뀌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a 플러스 b분의 4a 마이너스 b가 3분의 2가 되면서 2a 플러스 2b는 12a 마이너스 3b가 되고 그러면은 5b는 10a가 되고 b는 2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a 더하기 b가 음수인데 a와 b의 부호가 같으니까 둘 다 음수다.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데 b를 2a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바꿔주면 2ax 플러스 6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맞지? 그럼 2ax 플러스 6a는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가 된다. 음수니까 a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내가 a로 나눠줄 거예요. a로 나눠주면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x 플러스 6이 여러분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를 a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2x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5까지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7과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하면 4분의 49가 되고요. 요걸 제곱하면 4분의 25가 돼서 4분의 74가 된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답은 37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 시청할 때도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저도 좀 속도를 낮춰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의 꼭지점이 a라고 했는데 그럼 그 a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p,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p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다 라고 이제 알게 되고요. 근데 얘가 지금 gx를 지난댔어요. 그래서 넣게 되면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와 a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은 이렇게 이게 같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b는 우리가 b는 ap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다 이렇게 이제 b를 우리가 추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x에서 gx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빼보면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2p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니까 얘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ap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여러분 2p 2p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p 플러스 p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게 되거든요. 요거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근이 여러분 근이 하나는 이제 p로 묶어줬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p가 돼서 하나의 근은 여러분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근은 a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추려지게 됩니다. 위에 거는 잠깐 지워볼게요. 이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더 중요해서 자 그러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 어떨 때냐면 지금 마이너스 p가 여러분 양수일 때죠. 이때는 마이너스 p가 양수니까 p는 음수일 때예요. p가 음수일 때는 여러분 p가 음수라면 여기와 여기 차이는 a-p에서 지금 p를 뺀 거잖아요. 마이너스 p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 a가 양수일 때겠지 여러분. 이렇게 볼 때보다 a가 양수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편하겠죠. a가 양수다. 그럼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여기와 여기 차이의 격차가 여러분 정수가 8이 나오려면 9가 차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a가 9일 때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려면 a가 음수일 때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9가 차이가 나려면 a가 마이너스 9일 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동시에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8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클수록 작을수록 좋아서 8과 마이너스 8의 가능성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이라고 답을 생각할 수 있는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먼저 여러분 여기서 조립제법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를 넣어도 지금 이거는 인수분해로 접근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게 지금 정수라는 힌트예요. 정수가 들어가면 여러분 부정방정식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끝까지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2m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내가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곱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m과 마이너스 m이 있는데 요거를 소거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와 감마 알파를 두 번을 빼주면은 가능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2m에서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를 빼니까 4가 됩니다. 그럼 내 목표는 지금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도 나오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도 나오고 마이너스 2 베타 감마도 나오고 마이너스 2 감마 알파도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더해지는 게 있는데 양변에 뭐가 더해져? 여기서 여기로 올리면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여기 이 식에다가 두 번 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4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 돼야지 이렇게 이게 더해져야지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3이니까 12 빼기 8이 더해져야 되는 거지. 그럼 12 빼기 8은 4니까 오른쪽 양변에도 똑같이 4를 더한다. 그럼 이제 8이 나오는 거야. 그럼 3개를 곱해서 8이 된다.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와 감마 마이너스 2 3개를 곱해서 8이면서 동시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일일이 표를 그려서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찾았을 때 여러분 1, 그 다음에 2, 4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차근차근 해보면 2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타에. 무슨 말이냐면 2가 들어가 버리면 0이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게 2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는 없다. 이 관계값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쳐준다면 그럼 그때 알파값을 찾아본다면 이거는 알파값이 1이 되고요. 요거는 알파값이 여러분 4가 되고요. 요거는 감마값이 이거 베타값이 4 여기는 감마값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더하면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 4, 마이너스 2를 가질 때 m의 값이다. 그럼 이걸 다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m은 4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축약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찾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서 일일이 전부 매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에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A, B의 중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너무 세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L점을 찍어줄게요. 1,2라고 그 다음에 M점을 찍어주면 5,-2가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까요? 그럼 이제 이 기울기를 한번 체크해주면 이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LM과 뭐가 수직이냐면 BM과 수직이랬어요. 그럼 이제 B가 여기 있는지 N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이게 바뀌는지는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무게중심이 1,4분면에 있댔으니까 N이 여기 써버리면 얘의 무게중심은 여러분 3,4분면에 있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N이 반대쪽 사이드에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수직인 거야. 이게 지금 수직.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완성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여기가 이제 A고 A, B의 중점이 L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 A, C의 중점이 N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게중심이 여기 이쯤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대 요거도 2대 1이 되겠지. 근데 여기 문제에서 이 거리가 지금 2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4루트 2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총 여기가 지금 6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 지금 그 중점이 있기 때문에 L과 M의 중점일 거기 때문에 3,0이 되고 이 3,0에서 6루트 2가 떨어진다는 건 기울기가 이래서 1대 1대 루트 2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이 떨어지고 떨어져야 되니까 9,6이 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6을 하면 답은 1번 5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랑 나랑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중선정리를 먼저 써야 돼요. 요거는 중선정리를 써보면 여기 있는 AC의 제곱과 AB의 제곱은 2 AD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길이 AC를 구하면 2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2루트 2면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P2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ACB? ACB의 이등분선이랬어요.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다. 근데 이등변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했다는 건 서로 합동인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길이 전체가 루트 6이 된다. 이게 지금 여기 수직이다. 이런 걸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는 체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루트 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2가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여기도 이제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루트 6과 2루트 2니까 지금 이 EC의 제곱과 루트 6의 제곱을 하면 2루트 2의 제곱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가 루트 2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여러분 지금 이 파란색 선 EC도 중선이고 그럼 AD도 여러분 중선이기 때문에 P는 한마디로 중선의 교점 무게중심이란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히든으로 오는 게 킬러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P는 무게중심이 되니까 아 그럼 이 넓이를 이용할 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각이 잡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의 길이가 지금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여기 루트 2 했잖아. 그럼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는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거든. 그치? 차분하게.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14니까 여기는 3분의 2 루트 14고 여기는 3분의 루트 14가 되는 거지. 선생님 왜 이렇게 그 지금 체크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따로 따볼게요. 그럼 이제 AEP를 따볼게요. 차분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삼각형에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 2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P고 여기가 A야. 근데 여기가 지금 3분의 루트 2인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분의 2 루트 14인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의 넓이는 뭐가 되냐. 여러분 여기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일단 적어놓고 여러분 이제 설명할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옆에다가 PDC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 자 이렇게 그리시면 PDC 여기가 P고 여기가 D고 여기가 C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PD의 길이가 지금 여러분 3분의 루트 14고 그 다음에 PC가 3분의 2 루트 2예요. 오케이? 요것도 이제 여러분 넓이가 6분의 1S입니다. 자 이유를 말할게요. 위에 거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에서 이렇게 중선끼리 연결을 했을 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각각을 이 각각의 넓이들은 여러분 전체 넓이를 6분의 1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R이란 점은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꺼져 있잖아. 여기가 이제 지금 R인데 그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넓이는 이 6분의 1S에다가 여러분 얘 더하기 얘 분의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2 루트 14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넓이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등분한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넓이는 6분의 1S 곱하기 루트 14 플러스 2 루트 2분의 루트 1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고 요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S1이고 이게 지금 S2니까 S1분의 S2를 구하면 우리가 6분의 1S는 어차피 비율에서 없어지게 되면서 얘분의 얘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식을 적어보면 루트 2 플러스 2 루트 14분의 루트 2분의 루트 14 플러스 2 루트 2분의 루트 14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걸로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없애줄게요. 여기 루트 7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2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 루트 7이 될 거고 여기 1이 될 거고 여기 루트 7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쓰면은 루트 7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루트 7 1 플러스 2 루트 7을 곱한 식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루트 7 마이너스 2로 곱해주면 분모는 3이 되고요. 루트 7 1 플러스 2 루트 7 루트 7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3분의 14 플러스 루트 7과 루트 7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플러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7 플러스 14루트 7이라 12루트 7이 돼서 마이너스 21이라 마이너스 7 플러스 4루트 7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넘어갈게요. 이제 객관식이 다 끝났고요. 주관식으로 갈 때 요거랑 수직이면 3x-2y 붙어야 되고 2와 5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6-10이니까 플러스 4가 붙어서 3x-2y 플러스 4는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직선을 그리랬죠. 그냥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2고 A라는 점이고 여기가 B 5,8인데 AB 대 BC가 3대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대 1을 표시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AB 대 BC 여기 C1 여기 온다면 AB 대 BC가 3대 1이 될 거고 또 여기도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의 점의 좌표는 여러분 이거 비율 관계를 따졌을 때 금방 나오는데 2,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점의 좌표는 값만큼 더 가야 되니까 3을 더하면 8이고요 여기 이제 2를 더하면 10이 된다 해서 2,6과 8,10이 나오게 되겠죠. 자, 22번으로 가셨을 때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그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 한번 해보면 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좀 모자라네요. m제곱 플러스 5m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돼서 먼저 여러분 여기서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보면 2 여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m 그럼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4 하면 이제 약간 2를 넣었을 때 여러분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여기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쵸? 2를 넣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 4가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워주고 시작할게.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5m, m제곱, m제곱 0이 되고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없애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m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왜냐면 여기 m제곱이 있고 여기는 m제곱이 없으니까. 그래서 m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2, 2m, 4, 4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제곱. 운이 좋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걸 전개시키면 x-1, x-m,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m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구의 근이 서로 다른 4식을 넣으려면 먼저 얘가 판별식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서 얘가 1도 근으로 가지면 안되고 m도 근으로 가지면 안됩니다. 자,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면 4분의 d를 써보면 4 플러스 2m이 0보다 커야 돼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성립을 하면 안 되니까 m은 6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m을 넣어도 성립하면 안 되니까 m을 넣어보면 여러분 2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마이너스 m이니까 3m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m은 0도 되면 안 되고 또 얘랑 같으면 안 되니까 m은 1도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분하게 쓰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3 4 5 7 8 이하를 했으니까 8 이렇게 7개가 답이 된다는 거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23번 보시면 여러분 요거는 지난주 주말에 선생님이랑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먼저 얘는 그래도 양심적인 게 이 조건을 줬어요.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보시면 이게 이제 0보다 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얘는 이게 문제였거든. 이건지 이렇게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이게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0보다 크니까 얘가 여기로 와야 되고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
x가 2분의 3a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이제 두 가지랬죠 선생님이. 여기가 정수인 경우가 있고 여기가 정수가 아닌 경우, 정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댔어. 그럼 정수인 경우에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3이면 되는 거고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4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을 세워주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가 3인 경우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가 6인 경우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 돼서요. 맞죠? 마이너스 6이네요. a는 6과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6을 넣어보면 정수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정수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답으로 적는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가 4일 때는 둘 다 얘랑 얘 둘 다 정수가 아닐 때예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8은 0이 될 때다. 그럼 a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30이니까 57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제약 조건이 없죠. 요거는 이제 둘 다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A는 6과 2분의 5 뿔마 루트 57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많이 어려운 문제였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해서 피드백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보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 멈추고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의 길이는 여러분 루트 144 플러스 36이 되면서 루트 180 그래서 6루트 5가 됩니다. AB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8을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0이 붙어야겠네요. 그럼 이제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 바꿔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요. 요것과 C 2,4 사이의 거리예요. 루트 5분의 절대값 2 플러스 8 마이너스 20이 돼서 루트 5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루트 2가 돼요. 자 그러면 2루트 5죠. 여러분 실수할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6루트 5와 2루트 5를 곱해서 2분의 1을 하면 되니까 답은 30이 된다. 마지막 답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